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에게 관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도울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스스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격화된 한일 갈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 문제로 문 대통령을 돕고 있고 다른 것도 관여하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걸 관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로 무역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서 관여를 요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모두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풀타임 직업, 즉 아주 힘든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Japan has some things that South Korea wants, and he asked me to get involved. So maybe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a full-time job.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총리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 모두 원한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두 나라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If they need me, I'm there.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but they do have tension.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rade tension.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 재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협상을 제대로 한다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18일 EWTN TV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몇 주 안에 실무 협상팀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갈 준비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북한과 협상을 제대로 한다면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비핵화가 이뤄진 사실에 편안해질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은 더 밝은 미래에 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가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조속한 실무 협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We will look forward, of course, to resuming those negotiations, and you know, we hope to talk about all ways that we can advance progress on these commitments. 이런 가운데 폼페오 장관은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훈련과 관련해 약속한 것들을 정확히 하고 있다며 대화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면서도 현실화될 경우 동맹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 파기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S. sees GSOMIA as a bargaining chip. It sees it as a non-negotiable. This would actually be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alliance.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 3자 협력에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이를 파기하는 행동은 한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압도적인 미국의 정보 자산으로도 충분하다며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국 대북 공조체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ypically they fire it over Japan or near Japan, right? So one would assume that Japan has some unique assets
that would enable them to share some information with the South Korean. 한일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한 파기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자충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 is cutting off their nose to spite the face. South Korea is making a really incorrect calculation to think that they're going to influence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on the South Korean side. 데이빗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자충수를 계속 둔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의 동맹 관계마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토 원비어 측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검찰이 오토 원비어 가족 측과 합의해 재판부에 제출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최종 판결 이전 매각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8일 매각이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며 원비어 가족 측과 합의한 내용을 승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자가 원비어 부모뿐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원비어 측이 매각에 동의했다는 변호인들의 서명도 첨부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이 원비어 측에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주였던 북한 조선 송이 무역회사 등에 관련 통지문을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측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잠재적 청구자들에게 엄격한 청구 시한이 주어진다며 청구 기한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북한 등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청구서를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비어 측이 유일한 이해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이 원비어 측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가치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난 5월 북한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와이즈 어네스트호 반환을 요구했었습니다. We are condemning in strongest terms this act of dispossessing of our cargo ship because this incident is early product of extreme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DPRK. 이번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 승인 판결은 제재 위반에 따른 북한 자산 몰수와 매각 절차가 본격화된다는 의미가 있어 향후 대북 제재 위반 조치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19-2 동맹을 실시할 것이라고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18일 미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2월과 8월에 두 차례 주요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8월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은 국제사회의 승리라며 정제유와 석탄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국적 차원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자행되는 이런 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당국이 반드시 평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북한 정권 수입원 12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물자 거래에서부터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한 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국과 해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네트워크망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2017년보다 48%포인트 감소한 2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8년 북한 대외 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86.3%나 감소한 2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1.2% 빠진 2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무역 적자는 2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5%로 늘었으며 이 같은 수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 품목들의 수출입 규모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총 교역 규모가 반토막 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